됐지. 지금 이미 없으니까. 됐지 뭐. 어이 됐나? 됐지 뭐. 우리가 뭐 지금 뭐 잘 나가나. 아 씨발. 개새끼들아 내가 씨발. 뭐 무슨 소리지? 뭐. 뭐. 아니 15년들아 내가 시주세야. 그럼 얘기해봐. 그러면 얘기해봐. 네가 90년대, 94년, 95년생. 아유. 95년생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괜찮은 저 있으면 얘기해봐. 네가 누가 그렇게 잘 나가니 그러면은. 아직 세대 교체가 안 된 부분이잖아. 어. 아직까지는 89, 87, 우리는 87이고 그치. 89. 어. 아직까지는 80년대들이 좀 많이 먹고 있잖아. 90년대로 그러면, 넘어가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아, 나 그거 동의해. 왜 나 친구야. 뭐라 그래. 아, 그 얘기 설명해 준 거야. 설명해 준 거. 어, 얘 좀 오늘 적응이 안 된다. 그러네. 어. 근데 술이 이게 계속 들어가니까 이게 좋네. 한 여기도 한잔 받으시죠, 형님. 예. 네. 아, 그래. 민규 깨. 민규 깨발. 야, 맞아, 민규는 맞아. 너무 좋아. 진짜로. 형님 있으시네. 야 얼음 좀 줘라. 민규야 얼음 좀 줘. 아 근데 이게, 형님들 이거는 다 먹을게요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어. 아 나 얼음 좀 싸고. 야 나 많이 힘들지? 봉준이한테 인정받으니까 좋냐? 봉준이한테 인정받으면은? 아니 좋지. 나 인정받으면 나도 좋지. 너도 인정받잖아. 몰라 나는 따로 인정받는 게 없어. 그래? 야 근데 너 좀 너무 오늘 좀 찐따 같다 야. 그러지 마. 너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졌어? 야 비글즈 안에서는 안 그래? 비글즈 안에서는 그래도 그냥 아 욕 먹는 거 오늘 하루짜리 민심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억가들이 많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팬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의 기억이고 추억이야. BJ들은 나를 족같이 생각 안 하잖아. 맞지. 인만결로들이 날 족같이 생각해도 BJ들은 날 족같이 생각 안 하는 거 이걸로 나는 위안을 삼아요. 근데 채팅창에서 나 취하니까 답 없네 이렇게 올라오는데 취한 척 이제 그만할까? 그런 걸 신경 쓰지 말라니까. 이 새끼 약간 내 거울 치료하게 된다. 나도 비글즈 할 때 이러거든. 그래? 와 너가 오늘 나를 많이 가르쳐준다. 반면교사 삼게 되네. 내가 뭔지 알았다. 이제 나 이제 민심 신경 안 써야겠다. 있는 그대로? 존나 시크혐이야. 그래서 이제 나도 비글즈 할 때 눈치 안 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맞아 지금 나라면? 네가 나라면? 나? 나도 너같이 했을 것 같긴 한데 있는 그대로? 그래도 근데 그냥 막 어떻게든지 막 웃기게 해보려고 그냥 발악을 했을 것 같아. 웃기는 대로? 배운다 친구야. 토마토가 원래 그 역할 아니었나? 봉준이가 얘기했던? 뭐 그 크크루 내에서 약간 막내인데 약간 좀 어린데 막 이렇게 말괄량이처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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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 막 약간 좀 그런 왜 버렸어? 왜 가서 응비 흔들었어? 어? 야 왜 그랬어? 급했어? 그때 뭔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뽕맛 그때 솔방하는데 5만 명 넘게 봤어. 그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더 재밌게 해보려고 이제 간 건 있지. 즉흥으로. 은디준? 그때 감스트 의자 잡고 이렇게 막 흔들었잖아. 그때도 아프리카 안 할 때지 않아? 뭔 소리야. 응디준 할 때도 아프리카 할 때야? 아 옛날 응디준 말고 감스트 방송에 가가지고 감스트 의자 잡고 이렇게 흔들었던 거 있잖아. 그 크루 이제 한참 크루 만들어지면서 아프리카 지각병동 이뤄질 때. 그래. 잠깐만 내가 숨만 쉬면 물음표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오늘은 나구만. 알았어.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까 아니면 즐길까? 즐겨. 알았어. 그렇지. 즐기는 게 맞아. 오늘 물음표 최대한 맞아. 많이 받기 게임할게. 그래. 그래. 물음표 최대한 많이 받아야겠다. 근데 방금은 이제 좀 약간 진짜 말도 안 되는 맥락의 흐름이었어. 말이. 진짜 최근 얘긴데 막 옛날에 뭐 있었냐 이런 거는. 진짜로 좀 약간 좀 그렇네. 내가 원숙이라는 애를 키워. 어. 잘해줘야겠다. 원숙 씨? 엄청 혼내거든 내가 평소에. 야 봉준아. 너는 너를 누구 키우려고 하지 마. 그래? 누구를 키운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너에 집중해. 개인주의가 그래? 좀 대박. 나부터 크라고? 알았어. 특히 이제 뭐 역캠 키운다고 무슨 역캠 뭐 사관학교니 뭐니 해가지고 역캠들 불러다가 뭐 저기 했었는데 그때 좀 그런 게 있었잖아. 그치, 억지로 막 키우려고 하지 말고 도와줄 거 확 도와주고. 근데 미안한데 너도 은비 뭐 사관학교에서 은비 난 버렸지 은비.
버렸어? 그지. 나는 아니 나는 안 되겠더라고. 내가 할 깜냥이 안 되니까. 알았어. 그러면은 형이 좀 약간 개인주의가 필요하긴 해 진짜로. 왜냐면 형이 더 잘 되고 이제 남을 도와줘도 늦지 않은데 이제 남부터 도와주려고 하니까. 아니, BJ들이 너를 의지를 많이 해. 미안한데 애들아. 어. 저탱이들아. 내가 안 된 사람이냐? 어? 아예 안 됐다는 건 아닌데 이제 너무 이제. 난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잘 된 사람 아니냐? 아이 그래도 이제. 이러면 또 무릎표가 야 너 뭐 봉준이 망치려고 왔어? 아니지. 시기는 뭐, 아니 새끼야 왜 그래. 내가 이런. 어 야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 어 적당히 좀 해라. 아이 씨발 술맛 떨어지기 진짜 아까부터. 왜 그래 개새끼야. 아 어 아 유튜브가 안 나올까 좀 닥쳐 좀. 뭐 말 안 나올 때는. 아 씨발 꼴로 못 봐주겠네. 아 진짜 친구라서 얘기하는 거야. 형님 제가 요즘에 제일 의지하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형인데. 그래 그게 보여 나는. 그래 진짜로. 그럼 잘하고 있는데 뭘 굳이 뭐 누굴 키워주고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맞지. 그래 네. 어. 진짜로 맞지. 네. 그 우리도 약간 근데 철구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긴 해. 창현 형도 방송 딱 좀 괜찮게 좀 민심 올라가니까 철구한테 뽀뽀해달라 그러더라. 아씨 솔직히 36 먹고 그거 하기 쉽지가 않거든. 그렇게 하기가. 나 방송 잘 된 날에 봉준이한테 전화하잖아. 내 방송 봤어? 어땠어? 그 한마디가 되게 좋더라. 어. 잘했어요 형. 시청자들 인정해주면 봉준이도 다 봐. 네, 나 근데... 형이 안 본 척하면서 다 봐요 형님. 어제 뭐 한 것까지도 다 봐요 형님. 그래. 진짜로. 네. 그래서 너한테 연애를 하라고 하는구나 봉준이가. 그래 너도 뭔가 풀 때가 필요하지. 맞아.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좀 약간 연애를 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형은 너무 그거를 너무 방어막을 쳐. 우리 중에 나만 없구나. 진짜로. 너무 방어막을 쳐. 그 맞지. 근데 이제 또 방송으로 이제 또 군에 또 게팅한다? 그럼 또 민심은 또 안 좋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이 이제 알아서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면 이제 좋지. 그럼 밀어붙여봐. 달달가 하고 너 지금 봉준이한테 막 컨텐츠 막 밀어주듯이. 너가 생각한 대로 미안 밀어붙여봐. 해서 안 되면 빠이빠이 하면 되지. 그렇지. 야 그 까루 형이랑 이브 누나랑 얼마 전에 한강에서 데이트한 거 봐라. 얼마나 달달하던데. 어 맞아 맞아. 그래 아, 그런 거 연출 한번 해봐. 그렇지. 너도 로맨스를 알드만. 그럼 형님. 조만간 이제 진짜 리얼 찐막으로 형의 소개팅. 나? 예. 근데 형 또 안 만나잖아요. 방송을 하면? 예. 찐텐으로 해볼게. 아니지. 형은 절대 못 막지. 진짜로. 형은 절대 안 만나지. 진짜로. 야 난 솔직히 지우 씨 같은 분이 이렇게 막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게 딱 보이면 지우? 나는... 효아아 지호님 맞냐? 지호 지호님 맞아. 어 지호 지호님 어 존나 이뻐. 아 지호는 나랑 오래됐어. 아 뭐야 저 씨발 뭐냐? 존나 짜증 나는 거 아니야? 아이씨 야이 씨발 정말. 아 도대체 여자랑 남자랑 친구 사이가 어딨어? 그래. 어 어딘지하고 도대체 그게 왜 친구 사이야? 어느 정도 서로의 아 이 사람 둘 다 호감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으니까 친구 사이가 되는 거지. 그래 존나 몰입 잘 될 것 같아. 그 정도 이쁜 사람이면 좀 해봐라. 아 이 새끼 뭐가 겁나는 거야. 너는 시발이나 그러면은 오리. 오리 나 좋아해요. 아 진짜? 네. 여자친구 있는데도? 네. 와 근데 오리 씨라면 나 같아도 솔직히 봄이 고를 것 같아. 봄이가 난 더 여자로서 더 내 기준에. 그렇지. 그런 것처럼 형님 한 명 진득하게 딱 이렇게 만나야지. 형이 너무 재요. 진짜로 형 너무 답답해. 우리 지우 씨는 너를 아직도 저기 하지 않냐? 이젠 끊었나? 아니겠지. 아 형은 아니 나는 형은
몸매 쭉쭉 빵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치고 이뻐 몸매. 아 그러니까 몸매 쭉쭉 빵빵하고 나이도 어려야 돼. 어 그래야지 이제 채군이 형이 엄청 좋아해. 이제는 네가 막 나한테 사귀는 네가 나 야 아름 씨랑 너 진짜 너무 부럽더라. 아, 나도 연애하고 싶어 이러는 게 너무 너스레 갖고 가식 같아 갖고 그 얘기할 때마다 쥐어받고 싶어. 나 연애 안 하고 싶어. 연애 안 할 거야. 아 솔직히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안 할 거야. 그럼 또 이해가 돼. 이제 속마음이 이제 나왔네. 그치, 그치. 왜요 왜요 왜요? 왜 하기 싫어?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왜요? 안 서?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서. 잘 쓰지. 근데 왜 그래? 근데 맨날 방송에서 서서 하니까 안 그러니까 원래 여자 여자 하니까 내가 맨날 그걸로 불쌍해지잖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얘랑 얘기하니까 좀 우울하다 씨발. 아 족같다 진짜. 왜 이렇게 우울함이 있지 내가? 왜 그래 유쾌하게 좀 가자. 어떻게 유쾌하게 안 서는 걸 난 서 씨발 할 수 없잖아. 안 돼. 재건이 형이 내가 봤을 때 자기 자신을 좀 숨겨. 자기 자신을 모든 걸 방송에서 오픈 안 했네. 맞아. 아 진짜로. 그 BJ들한테도 넌 좀 숨기는 게 있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BJ 것들한테는 숨겨야 돼. 그게 보이니까 재수가 없고. 아니 BJ 것들한테 숨겨야 돼. 왜? BJ 것들이 다 보여주면 사건 사고 나잖아. 아 궁상 궁상 존나쁜다. 궁상 좆된다. 그건 아니지. 와 오늘 너무 궁상이야 궁상. 아 진실 게임으로 옮겨가자. 그래. 어. 내가 채군이 형한테 나는 이거 지금 제일 그나마 사귀고 싶진 않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야 그게? 전화 못하면 못 먹는 거지. 그래 전화해봐. 네가 지금 1순위로 생각하는 사람. 어 참 안 보여주고 전화할 건데. 어 전화해봐. 받으면 안 먹어도 되지? 어 안 받아도 안 먹어도 되지? 어 하정이는 하지 마. 좀 제발 하정이가 그래, 당신 이제 좀 소해. 이제 좀 놔줘. 그래 진짜로. 진짜 했네. 야야야! 너 왜? 자 이 시간에! 자 자나? 야. 자 자나 우리. 너 일 보내잖아. 오. 어? 아 시차 없으니까 안 잠잘았지. 아 이 새끼 후사코한테 전화. 아 후사코는 누구예요? 그 예전에 응. 얘랑. 야 그것도 알아 너? 제일 달달했던. 내가 그래서 아까 그 드립 친 거야. 뭐라고? 우리나라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랑. 아 진짜? 그래. 그거 노리고 질문한 거야. 아 이 새끼 대박이네. 후사코 4-5년 전. 아 뭐 좀 약간 됐었어요 형님? 뭔가 후사코 씨가 되게 사랑스러운 여자였어.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얘랑 이렇게 했는데 얘의 어떤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게 비춰주는 와. 빛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4-5년 전에 얘 시청자들도 다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가장 좋나 봐 자기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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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스시녀는 인정? 아 인정 인정 인정. 아 스시녀는 인정. 근데 아까 내가 통화 연결했거든? 일본에 있잖아. 원래 코로나 전에 나랑 만났었어 한국에서. 코로나에 갔는데 후사코 키스를 낼게. 내가 전날에 역캠들이랑 술을 많이 먹었어. 다음날 술이 너무 취했어. 못 일어나고 있어. 후사코가 해야 될 행동을 이랬더니 뭐랬잖아? 해장국을 해줘야지. 근데 거기에서 너 야 빙규 해장국 좀 줘봐. 시벌 무슨 후사코. 야 빙사코 해장국 좀 줘봐. 우리 해장국 좀 줘봐. 이거 술 먹으면서 해장국으로 한 그릇 하게. 어 여기 짬뽕에다 라면이 있는데. 아 그냥 해장국 줘봐. 그 순대국밥 그 뼈다귀 해장국이나 뭐 이렇게 개인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잖아. 맞죠 형님? 그래 그래 그래. 빙규 씨는 이제 뭐 진짜 바이킹 같네 진짜. 아 진짜로. 스트롱맨 바이킹 같아 저. 네. 순대국 순대국 좀 순대국. 그래, 맨날 먹던 거. 그래 그래 순대국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되니까. 사게? 아 형님 형님이 질문하세요. 네, 또 진실 게임. 그래 가자. 술잔 어디 있어?
아, 저 있습니다. 있어 있어. 일단 네. 이거 완차 때리는 걸로 가고. 네. 해봐. 나는 누구한테 질문한 건데? 너 김봉준. 예. 나는 크루 대전을 동시에 하루 안에 붙는다면 감스트 크루 혹은 비글즈 둘 중 하나는 딸 수 있다. 둘 중 한 명 대봐. 못하면 마시던가. 동시에 크루가 셋 중 보라 콘텐츠가 붙었어. 내가 비글즈 감크루 둘 중에 하나 딸 수 있다. 누구를 딸 수 있어? 아이고, 시청자 수로 말하는 거야? 시청자 수로? 그지 시청자 수겠지. 난 진짜 못 딴다는 말 있는데 청청이 아니라? 그럼 마시는가? 뭘 마셔? 예? 대답을 했는데 뭘 마시냐고. 아, 못 딴다는 마인드야? 뭐 못 딴다 못 딴다는 마인드지. 그러면 인정. 내가 물어볼게. 너는 좀 신경정신과를 가야 된다. 아니다. 다니고 있어, 씨발년아. 아, 다니고 있어? 어. 어. 알잖아. 어. 알면서 왜 물어봐? 물약 처방 좀 받아라. 약물 처방. 그래. 먹고 있는 거 알면서 씨. 어. 약으로 공격하네. 약 얘기하고 그렇게 저기 한 거야? 왜 갑자기 약 얘기 나와? 약 먹는데. 무슨 뭐 알약 두 봉지 뭐 그거야? 우원재야, 네가? 뭐 이렇게 우울해? 아니 그니까 누가 보면 씨발 뭐 아니 그니까 내가 형한테 괜히 술오빠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형은 유쾌하지가 아니고 형은 우울해져. 아 씨발 뭐 우원재야 뭐야 도대체 왜 우울해지는데. 어. 아니 왜 우울해지는데 유쾌하게 유쾌 상쾌 통쾌 임마. 아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내 방송에서 존나 재밌게 하다가 개인 방송 키면 순수 우울 진짜. 오, 아 진짜로 순수 우울. 왜 우울해지냐고. 형이 뭔 형이 존나 좋은 사람인데 왜 우울해지냐고. 어? 그런가? 그래. 아 형 너무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 형이 알았어. 떳떳하고 그러면은 피의식에 사로잡혀 이유가 없는데 그 주인... 형이 도대체 왜 피의식에 맞아. 사로잡혀 있어? 아 씨발 여자가 없어서 그래. 여자 불러. 그... 주위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가잖아? 아 씨발 또 저지랄이네. 그래. 이런 얘기 나와. 아 그래. 어. 아, 진짜로. 형이 여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텐션이 너무 달라. 진짜로. 그러면은 저 다음 질문 어 네가 먹으면 안 되지. 은준이가 코트한테 해야지. 아 나? 해봐. 형이 지금 비글즈 안 들어갔어요. 비글즈 빼고 너한테 갈라고. 비글즈 내가 없었어? 비글즈에서 만약에 투표에서 남순이한테 졌어 그럼 난 너한테 가지. 형이 그제 그런 것 같아. 뭐야 그거였어? 어 맞아. 어 뭐야 존나 쉽다. 바로 알아듣잖아. 그치 그래. 그치 어. 그래 군이한테 질문. 나는 계속 화정이를 언급을 하다 보면 화정이가 널 계속 언젠간 좋아해 줄 거라고 믿는다. 내가? 아 솔직하게. 솔직히 열 번 찍어서 진짜로, 안 넘어가는 너 안 먹어. 대답하면 안 먹어도 되잖아. 어. 응. 아 고소당해. 진짜 고소당해. 진짜 고소당해. 야 근데 걔는 무슨 죄야?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고소당해. 하정이가 얼마나 싫어하겠어. 나 같으면 하정이었으면 진짜 단판을 지으러 오겠어 진짜로. 그래. 그 콘텐츠 괜찮은데? 뭘 콘텐츠 괜찮아. 안 와. 안 와. 형 나온다 하면. 근데 화정씨가 너한테 뭐라도 좀 뭔가 껀덕지를 주긴 준 거야? 어떤 시그널이 있었던 거야? 예전에 1박 2일로 캠핑을 간 적이 있어. 그때 서로 방송 없는 데서 아이 컨택이 있었어. 좀 많이 역겨운데? 아, 좀 역하다 야. 야 그거는 너가 받은 그 신호라고 생각을 한 거지. 너의 착각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이해가 안 가네. 아 나 하정이었으면 고소했어 진심으로. 아 됐어 씨발 하정이한테 전화해야겠어. 안 받아 하정이는. 뭐 하정이 내 전화. 그리고 임마 받아도 하정이 나 좋아해. 언급해 주라 그래 자주. 소리 하정이 내 전화 무조건 받는 거. 아 지랄하고. 아, 그럼 물어봐라. 이거 재밌겠다. 이거 재밌겠다.
저작권 때문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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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야. 되나 그렇게 하네. 되긴 하네. 야 하정이 자네. 어? 하정아. 하정아. 누구세요? 나? 나? 나, 나? 어, 나 누군데? 명하네. 오빠? 어? 여보세요? 나 누구냐고? 오빠? 어. 밝혀. 나 봉준이 오빠야. 어, 알지? 어, 아니, 왜 조장을 안 했어? 어? 어? 아니, 조장했는데? 근데 왜 누구니? 어, 아, 그래? 하정아. 아, 나 진짜 하정아. 나 진짜 이 새벽에 전화해서 정말 미안한데. 아, 진짜로 아까부터 계속 술 먹는데 채군 형이 너 얘기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전화했어. 진단 푸는 거나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그 1박 2일로 이제 캠핑 갔는데 너가 이제 눈으로 신호를 줬대. 그러니까 1박 2일로 캠핑을 갔는데 너가 눈으로 신호를 줬대. 난 1박 2일로 어디 갔는데? 캠핑을 갔대. 안 한단. 응. 거기서 너가 신호를 줬대. 맞아? 아니 아니지. 나 그때 쿠노파 되게 무서워했는데. 아. 아니 뭐 진짜 장경철이야. 야,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아니 하정아. 그래? 진짜 채군 형이 이제 좀 약간 진짜 이게 이 허망된 꿈에서 깨게 네가 좀 진짜 좀 제대로 말해줘. 계속 너를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다 생각해. 아, 꼬실 수 있지. 어? 어? 꼬실 수는 있지. 무슨 소리야 그게? 어? 어? 그게 무슨 소리냐니. 아니 너가 아예 관심이 없잖아 채군 형한테. 어. 근데 뭘 꼬실 수는 있어. 나는 모두에게 공평해. 와, 정말. 야, 하정아. 응? 너가 그런 헛된 희망으로 채군 형이 그냥 늙어 죽는 거야. 아니야. 쿤 오빠 말은 나 좋다 그러지. 뒤에서 여자 엄청 잘 만나고 여자친구 엄청 잘 만나고 다른 여자랑 엄청 막 이거저거 하고 그래.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가 이게 딱 컷을 해줘야지 이 형이 헛된 희망 꿈을 안 꾸지. 화정씨가 만나주면 근데 화정씨가 만나주면 이게 쿤이가 그런 생활을 접겠다고 하는데. 네? 아니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하정아. 하정아 그럼 딱 말할게. 너 채군이 형한테 진짜 남자로서 1도 관심 없는 거 맞지? 말 안 할래. 아이고 화장실 저 코트인데요. 네. 화장실 저 코트인데 제가 최근 친구라서 이제 물어보는데 지금 화장실의 그 화법이 약간 그 이제 어항에 여러 마리 물고기가 있는데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광어 가오리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가오리한테 사료 닿을랑 말랑 사료 하나씩 던져주는 느낌이라 얘가 그거 받아 먹으면서 혼자 희망 고문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예예. 예, 예. 그 뭐 계속 평소에 카톡을 하면서 막 연락을 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러면. 아 이 형이 그러진 않았구나. 어 그리고 나는 쿤 오빠가 막 진짜 진심 이게 방송인데 모르겠지만 진짜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든 아니든 어쨌든 아직은 막 사귀고 그런 적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좋은 이렇게 좋은 옆에 주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어항 속에 넣어두고 싶다 이 말 아니야. 어. 알겠어 하정아. 아이 밤늦게 전화해서 미안하다 하정아. 아니야. 하정아 들어가. 알았어. 하정아 들어가. 야 너무 가오리다. 아 근데 형 진짜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거네. 아 근데 형 근데 내가 이게
그 뭐야 하정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형 입장에서는 개씨 호구처럼 이렇게 할 것 같긴 하네. 어 맞아 맞아. 아 이건 진짜야. 어. 근데 얘가 언제 어느 순간 고삐가 풀려갖고 고백을 해가지고 까이잖아. 까이면 어떻게 될 것 같지? 얘 진짜 흑화할 것 같지 않아? 존나 흑화해가지고 어. 너 흑화할 것 같은데 약간? 아 얘기 다 들었잖아. 다가오라잖아. 와. 어? 다 들어. 나만 다가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 싫지 안 되잖아. 나한테 지금 망상이라 그러는데 내가 막말로 화정이랑 만약에 결혼을 해봐. 당신은 어떻게 해줄 건데? 내가 화정이랑 결혼하면 당신은 어떻게 해줄 건데? 지금 어유, 병신아, 호구다, 쿵쿵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을 나 화정이랑 결혼하면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거야? 어떻게 해줄 거야? 야, 너 어떻게 안 해줄 거면? 너 화정님 열혈 쪽지 안 두렵냐? 어? 말 실수도 작작해라. 응? 열혈이 뭐가 두려워? 열혈한테 쪽지 오지. 야, 막말로 화정이 열혈보다 내가 화정이 더 오래 좋아했어. 형님, 형 근데 형님은 그 뭐야 아름님이랑 어떻게 사귀게 된 거야? 형님이 고백했어요? 둘 다 시그널 있었어. 어 뭐야? 괜찮아? 어 이거 빼. 최군이랑 나랑 그런 점은 공통점이 있네. 나도 뭔가 어 얘 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그 눈치가 난 맞더라고. 나 그래서 그냥 야 너 방송에서 약간 나랑 이렇게 하는 거 찐 아니지? 진짜 찐이래. 어. 찐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거기서 난 바로 들이박아버렸지. 아 방송 끄고? 어 그리고 거박이를 끝나고 나 이건 솔직히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어, 어. 거박이를 끝나면 이제 BJ들이 각자 다 집으로 가고 이제 자 여러분 거박이를 다음 그치, 시간에 봬요 이렇게 그치. 하고 이제 딱 끝내잖아. 클로징 멘트가 끝나잖아. 아, 어, 어. 그러고 나서 내 차에 태우고 우리 집으로 바로 그냥 가버렸어. 와 상남자네. 와 뭐야. 근데 난 그 선택이 잘했다고 봐. 이야 개상남자네. 어. 안 사귀었는데 그렇게 했지 나는. 이야 형님 내일 한정... 내일 그 콘텐츠 나왔다. 뭐? 하정이 납치. 야 좀 그... 그... 아 나 웃기려고 한 얘기야. 어 그래 그래. 나 웃기려고 아 한... 알지 알지. 나 웃기려고 한 거라고 나도. 아 근데 형이 상남자네. 그러고 바로 고백한 건가? 자연스럽게 사귀었지. 아 자연스럽게? 와 이거지. 이게 맞지. 진짜로. 근데 형님 형은 너무 재요. 나? 예. 나가 뭘 재? 재지. 아싸리. 그리고 네 마음이 그러면은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 그래 한번 고백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야지. 했을 텐데, 너도 뭔가 계속 이렇게 찐따인 척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 네가 막상 화정이한테 연락 따로 안 하잖아. 그래. 그러니까 너도 어장 아닌 어장을 하는 거야 지금. 맞아 맞아. 어 인정. 나 근데 화정이가 해. 아 이거 너무 개인적인 얘긴데. 얘기해봐. 화정이랑 개인적인 연락 많이 했었거든. 근데 화정이한테 전화 많이 오고 오빠 나 고민 있어요. 얘기 많이 들어주고. 근데 결정적일 때 내가 멈춰버리더라. 형이 내가 결정적일 때 더 다가가도 되잖아. 뭔가 프레임이 씌워졌는가 몰라. 너네 나 경찰적일 때 야 나 그럼 다음 주에 밥 한 먹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카톡하고 전화밖에 안 되더라고. 뭔가 방송상에 쌓인 프레임이 스토커잖아. 야 근데 그 좀 약간 좀 그 굉장히 방송 좀 이게 약간 좀 야 이 전화해봐라. 뭘요? 그런 연락도 했었는지 전화해봐. 됐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 화정이랑 안 사귄다고. 그러니까 왜 그래 사귀자. 되게 냉정한 얘기인데 내가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봤거든. 내가 남을 좋아하는 게 그 누군가 그 좋아하는 대상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대. 어 진짜. 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까 대학 그 동아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내가 어떤 여자를 동아리 어떤 여자를 좋아했어. 어. 좋아했는데 그 여자가 안 받아줬다. 어.
근데 내 친구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 친구를 좋아한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얘한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얘랑 이런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얘랑 사귀면 뭔가 우정에 금갈 것 같은 그래가지고 술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 오빠 왜 나 좋아해요? 오빠 때문에 안 됐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 게 얘한테는 상처였던 거야. 동빠 얘기야? 또 울고 그래. 그래서 함부로 좋아하면 안 돼. 우니까. 자살 내 얘기 같네. 내 얘기 같네. 아무튼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이게 일단 함부로 좋아해서도 그래. 안 돼. 좋아해서 함부로 좋아해서도 함부로 좋아하지 마. 내가 계산을 잘 때려야 돼. 네. 아, 얘는 안 되겠구나. 그렇지? 그럼 다른 나무 가서 찍으면 돼.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보다는 없어. 그래. 그리고 화정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그치? 느낌이냐면 고목이야. 고목. 그치. 진짜 RPG 게임에서 보면은 그 리스폰 장소 존나 큰 나무 있잖아. 맞아. 도끼로 찍어도 그냥 흠집 하나도 안 날 것 같은 나무. 맞아. 넌 거기다 계속 도끼로 찍어도 그게 안 넘어가 버려. 야, 화정. 너 말해. 세계수 맞아. 야 화정이가 내가 끝까지 좋아하면 나 안 사귀겠냐 나. 안 사귀어. 그것도 지금 되게 바보 같아. 그렇죠. 야. 내가 못 났냐? 못 났지. 화정이에 비해서 못 났지. 화정이. 내가 못 났어요? 화정이에 비해서 못 났지. 그지. 나는 단 한 번도 화정이한테 못 나서 화정이가 날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랑 나중에 결혼하려고 화정씨가 지금 이렇게 이쁘게 자기관리하고 하겠냐? 생각을 해봐라. 너가 화정이랑 너랑 사귀겠어?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난 동빠 때 이후로 자기관리가 엄청 잘 되더라고. 그럼 아름이는 어떤 길을 걸어온 건데? 아름이? 아름이는 이제 젊잖아. 어리잖아. 24살이야. 너를 겪고 나를 겪고 나서 나중에 남자 보는 눈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해망해도 그지. 근데 나는 이제 아직까지 솔직히 내가 책임감이 부여되지는 않아. 왜냐면 이제 100일인데 그렇지. 솔직히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 500개 팬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치 겨우 100일 됐기 때문에 그래. 아직까지 뭐 책임감이 현실적인 거야. 아 형은 안 돼. 형은 일단 눈이 존나게 덥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해준답시고 막 그러고 보니까 그건 절대 안 돼. 나? 아, 또 나 이거 새우 먹고 싶어. 그거 씨팔 네가 까먹어 그러면. 까줘. 아 좀 부담스럽네. 친구야 왜 이러니? 까줘. 왜 이래? 하나만 까줘 진짜. 너 진짜 맞을래? 막 안 돼 맞고 먹어. 네가 아 존나 괜찮아. 이걸 왜 나한테 까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 내 거야. 존나. 근데 지금 내가 까고 있지만 이게 내 거야. 야 근데 나 이거나 이거다. 안 까줄 거 알면서 그래. 까줘 이거야. 진짜 형 최근에 형 방송 제일 재밌게 본 거 있어. 뭐? 형 수산시장 가가지고 회 먹는데 아름이 하나도 안 주고 형한테 다 쳐먹다. 맞아. 전어. 야 가을에 그 전어를 비리다고 안 먹는 거는 나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 그치? 형 혼자 다 먹다 봐. 야 무조건 먹어야지. 그리고 공깃밥을 두 개 시켜야 되는데 아름니 거랑 한 개 시키더니 지 혼자 한 개 다 쳐먹는 거지. 나눠 먹으려고. 왜냐면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개웃기네 씨. 아 근데 그거 진짜 야 근데 거기 근데 그 인천 종합어시장 진짜 견제 좆대더라. 상인들끼리. 아 그치 그건 맞지. 3번 자리 4번 자리가 있어. 3번 자리 가가지고 전어 얼마예요? 키로에 15,000원. 오 진짜 싸다. 그치. 아 주가 줄게. 아, 옆에 다른 데도 좀 말아볼게요. 아 다른 데 가지마. 다른 데는 이 바구니 무게까지 달아서 주니까 아 안돼 여기 사가 뭔가 거기서 약간 아 그래도 알아보고 올게요. 아 주지마 에 저럴 거면 주지마. 우리가 많이 저기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선심 베풀었는데 아 주지 말아버려 싸게 주려고 했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4번 자리로 갔어.
1kg 얼마예요? 10,000원이요. 어? 3번 자리에서는 15,000원이라고. 예? 10,000원이요. 심지어 4번 자리가 더 전어가 막 살아있어. 아, 그래? 막 파닥파닥해. 어. 그래서 3번 자리 아줌마를 딱 봤어. 봤더니 어. 아줌마가 아이 까비 약간. 와, 나 거기서 느꼈다. 와, 무섭다. 어, 인천 종합어시장. 아, 그치, 그치, 그치. 어, 인심이 많이 무섭다. 인천 수산시장은 딱 경쟁이니까. 인천 종합어시장. 한 명 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어. 그게 장사구나. 네, 그치. 완전 다르지. 어. 아, 근데 방송 재밌게 봤어. 아침 8시인가 7시였잖아. 어, 나 그거 다 봤거든. 어. 수산시장은 진짜 어 빡세 진짜로 어. 야 근데 솔직히 몇 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 라인에서 이렇게 바로 옆자리고 한데 그런 드립까지 쳐가지고 판단이 좀 약간 경쟁이야. 우리도 경쟁이야? 맨날 10시 경쟁하잖아. 그런 것처럼 경쟁인 거지. 아우 난 그 진짜로 무섭더라고. 살벌해 살벌해. 경쟁이야 완전. 완전 경쟁이야 진짜. 새우 맛있지. 맛있어요? 잠깐만. 아, 나 이 자리만큼 내 이기광 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기광이도 기분 나쁘겠다 이 정도. 기광이도 이 정도로 맑게 못 알아차먹진 않아. 맑게 존나 먹고 있네. 어떻게 좀. 다 컸는데 네가 왜 먹냐. 껍질 껍질 껍질. 너의 미래야 이게. 왜? 이게 교육이 된다? 봐봐. 왠 줄 알아? 결국 너랑 화장이 안 될 거야. 그거랑 뭔 상관이? 교육. 너 뭐 화장이나 나 사귀면 어떡하려고? 아 진짜 다 해줄 수 있어? TV 해줘. 그래. 진짜로. 그래. 1,000,000원. 그래. 아니, 1,000,000원 줘. 해줄게. 1,000,000원 줘. 아 해줄게. 아 방 얘기해. 1,000,000원 줘. 난 몰입이 안 돼. 절대 몰입 안 돼. 너랑 사귄다? 나도 안 돼. 세상에 두 쪽 나도 그럴 일은 없어. 네가 그런 건 가능해. 화정식이랑 너랑 길을 걷는데 앞에서 덤프트럭이 막 100km로 막 와. 네가 대신 치였어. 으아! 하고 네가 병실에 누워 있어. 어, 화정아. 어, 오빠. 이제 나 받아줄 수 있지? 당연하지. 그거. 그거 아니면 안 돼. 그건 병신 스토리지만. 그거 아니면 안 돼. 아, 어, 애초에 줄라 그랬어. 나 애초에 줄라 그랬고. 씨발년들아. 그래 이게 이제 유쾌하다. 아이 좋다. 그래, 아이 내 마 이제 그래. 이제 방송하는 마음이네. 그래. 어 사석인 줄 알았어. 그래 진짜. 어. 그래. 좋네. 와. 아 기분 좋다. 어 한 잔씩 드릴게요. 예. 네. 아. 아 수선을 같이 마시고. 동생입니다 동생. 아유. 나 물티슈 좀 줘. 손가락 닦게. 물티슈 좀 줘라. 그거 보내 이제. 페리 한 병만 그리고. 페리에 있어요? 페리에? 페리가. 페리에 있어. 페리에 있어. 어. 랄파 어? 페리에 좀 줘 페리에. 뭐해 또 그래. 아무도 안 해. 페리에 좀 줘라 페리에. 야 뭐했어? 야 몰라 명배. 카메라 보고 현해 밀었어? 아니 물티슈도. 어. 페리에 좀 줘라. 아 이거 가져가. 멀려. 이거 쓰레기 쓰레기. 아, 쓰레기 가져가지. 아가리 걸리세요. 거기다 넣으면 되니까. 아니 아니야. 가져가. 아 쓰레기 가져가라. 이거 해놓고 되게 좋아한다. 개새끼야 나 분석하지 마. 빅데이터야? 알았어 알았어. 유시민이야? 형님들 이거 먹으면서 해장국으로 마무리하면서 한잔하면서 마무리 할게 했는데 인정? 형님들? 다 분석해. 나
아, 좋다. 진짜로. 아, 마늘. 아. 나는 젖봉준 술도 먹고 새벽 이거. 나는 이거 해야지 막. 우리 코트가 이 스튜디오 온 지 며칠 됐잖아. 한 달 됐지. 몇 번 횟수로 노래 한 곡 들어야 된다고 봐. 아이. 아이 뭐 갑자기 왜 이래. 야 저작권 때문에 짜증나. 이거 저작권 풀영상 올린 사람도 얼마나 짜증나는데. 아까 화정씨 그 저기도 내가 막았잖아. 여여여여 해가지고 막았잖아. 그래. 노래야. 아, 형님들 노래는 진짜 별로 지금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왜냐면 내가 목이 아파 형님들. 그래. 예. 근데 아 좋은 아이디어였어. 물한 붙여줄게. 너무 삐지지 마. 네가 방송 살리려고 하는 드립은 거 알지. 소령이가 이런 기분이었나? 아 지금 새벽 4시야 4시. 4시니까 그런 거지. 봉준 이사 안 가니? 아 이사 가려고 형님. 아 진짜 이게 목이 없어졌다. 목이 목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목이 엄청 없어졌어. 응? 뭔 소리야? 방금 대왕목이 그래. 없어졌대. 야 이거는 있는 게 아니야. 맞아. 아니, 봉준이의 지금 목이는 약간 오버로드야. 막 이러고 다녀. 이러고 날아다녀. 먹어 팔이 존나 길어. 그런 목이한테 물리면 존나 아프거든. 아 너무 스트레스. 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왜 왜? 모기장을 쳐놓고 자거든요. 근데 모기장을 뚫고 온 거야. 그래 요즘 모기들이 진짜 영악해. 와 몸을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너무 많이 받아가니까 진짜로 진화해 모기도. 봉공주 모기장을 뚫을 수 없고 자기가 잘 때 들어와 있는데 잔 거야. 아이씨 이팔 정말 짜증나. 뭐가 또 씨팔이야 이 씨팔 돼지 새끼야. 그만 좀 해 개새끼야. 아이 뭘 그만 좀 해. 모기장, 뭔 말이야 그게. 모기장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모기장 뚫고 들어와. 그 뉴스데스크에 나왔었어. 몸을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그래? 그래 그래 왜 나한테 그래. 나는 자기 전에 다 닫고 잤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래. 아, 나 그건 몰랐어. 우리 되게 바보 같아 근데. 담배 사명제야. 어 맞아. 아 우리 그거 한번 해야 되는데. 어 형 저 담배 한 대만 주실 수 있어요? 이거 빌래? 어 예. 그거 한번 해야 되는데 그 뭐야 우리 인방뉴스. 인방뉴스 좋아. 하자. 어.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달러 다룰 수 있나? 우회적으로 봉준이가 또 잘하지 이런 거. 아 인방뉴스 한다 해가지고 진짜 리얼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만 다루지 안 다룰 수 있는 건 안 다루지. 그지 그지. 근데 그건 좀 역겹긴 해. 유튜버 이슈 유튜버가 이 BJ 이슈 빼다가는 건 역겹긴 해. 우리가 다른 건 다뤄야지. 그래 그건 맞아. 어 진짜로. 우리가 다른 건 다뤄야지. 맞네. 우리 그때 인방뉴스하고 두 달 지났지. 다 왔는데 뺄 것 좀 빼줘. 어 다 빼라 다 빼라. 봉준 이제 뭐 세탁 안 하지? 야 정비업 끼고 해보자. 어, 아니 물어보는 거야. 야야. 우리 셋이 정비업 끼고 해보자. 아, 안 돼. 아, 안 돼 안 돼. 뭐, 끼라면 되지. 안 돼. 정비업 나오면 나라 올라가. 우리끼리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거기다가 최고의 게스트 있어. 이거 스포드도 괜찮아. 지코 형. 지코 형. 아, 지코 형 불러가지고 하는데. 어, 그래. 봉준이 세탁 안 하지 이제 진짜. 어. 세탁소 문 닫았대. 이 형이 뭐라 하는 줄 아나? 컨텐츠 하나가 사건의 재구성이래. 진짜 리얼 사건을. 그 진짜 리얼 찐 BJ들끼리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연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재구성하는 거래. 와. 근데 그 괜찮잖아. 괜찮아. 어 진짜 괜찮지. 어. 근데 사건 재구성할 수가 없어. 왜? 옷 벗기 게임 어떻게? 벗어라. 벗어라.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본 화면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 벗어라! 어. 하지만 내가 표창원 할게. 표창원. 남자 입장은 좀 달랐는데요.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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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이에 프로파일러 코창원 씨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 심리적으로 많은 이런 부담감에 옷을 벗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벗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거지 바로 그거지.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사건을 재구성을 한다. 네. 당사자들이 싫잖아. 그지. 못 하지. 그 요즘은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맞아. 세탁이 안 돼. 그리고 그런 컨텐츠로 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정도의 맞아. 그런 맞아. 거라서 그래 안 돼. 재밌긴 하지. 재밌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건 괜찮지. 캐사바리. 아 그래. 그런 건 괜찮지. 그런 건 이제 다를 수 있잖아. 건 괜찮지. 그런 건 괜찮잖아. 그런 건 괜찮으니까. 아니 케이 씨가 다리를 걸어서 연보선 씨가 뒷목으로 저희 집 석상을 깨부쉈습니다. 이게 20만 원짜리인데요. 케이가 3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다시 주문하고 랄프에게 10만 원을 줬죠. 예. 역시, 그런 건 괜찮잖아. 태우네요. 그런 건 괜찮잖아. 근데 케이랑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날 케이는 어땠어? 그날 나 말리느라 힘들었지. 근데 약간 내가 미운 시누이 역할을 해갖고. 아 근데 그때 진짜 취했어? 어우 다들 좀 다 취했어 진짜로? 근데 그 상황에서 좀 더 갔으면은 약간 좀 가쁜 싸였어. BJ들은 괜찮았어.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안 봤을 거야. 좀 되게 분위기가 그랬었어. 아 진짜 취한 거야? 진짜 아니 K가 너무 자기가 공격 당하다 보니까 원래 그 영코의 함정은 현혹돼선 안 되거든. 현혹되면은 거기서 좆되는 거야. 그렇지. 유쾌하게 받아내고 그냥 넘기고 같이 깔깔거리고 웃어버리면은 타겟이 돌아가.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K가 막 그렇게 해버렸지. 진짜 하고. 리얼로 이게 좀 약간 취한 거구나. 난 그거 다 주작인 줄 알았는데. 주작 아니야. 아 진짜나? 그런 걸 주작으로 할 만한 멤버들이 아니잖아. 다 찐이야. 싹 다 찐이야. 그랬구나. 나는 그거 몰랐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맛있게 먹게 하냐면 이걸 타. 내가 해줄게. 일단 우리 형부터. 그래. 이렇게 둘러. 이거 안 쓴 거야? 둘러. 좀 짜게 먹으니까 더 둘러.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면 돼. 네가 뭐 맛상무야? 아니 맛상무가 아니라. 그리고 이거를 하나 넣어. 국수. 뭐야 이거? 국수. 그리고 이거 남자한테 좋다는 부추도 넣어. 자. 하나 더 먹어. 개새끼. 그리고 이것도 이 새끼 귀엽다 이지랄. 이렇게 말고. 나도 먹어. 두골등어 이거 좋은데. 이거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깍두기를 이거 같이 쳐. 그래. 깍두기를 같이 쳐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먹으면. 이거 먹기 전에 이거 한잔 하자고. 그래 한잔 하고 먹자. 무여. 술 좀 주소. 그래. 감사합니다. 좋네. 진짜로 우리 큰 형님들이랑 또 같이 먹어서. 봉준이 형님 사투리 쓰는 거 전번에. 원래 봉준이가 기분 안 좋으면 사투리 안 쓰거든. 봉준이가 정이 많아. 이게 감전동 감성이야. 감전동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니네 뭐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기분 많이 좋은가 봐. 진짜 농담 안 하고 BJ를 안 만났으면 저 새끼 존나 봤어. 맞다. 형 기아 타이거잖아요. 기아 타이거즈잖아요. 근데? 나 롯데예요 형님. 근데 뭐 씨발 그거 때리노? 존나 뱃지 진짜로. 뭐하고 이거? 한잔 합시다. 마. 네 최동원 선생님을 존경해. 나도 선동열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럼 뭐 하때린다 카노. 지역감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용달하신다 이거. 와 패드림하는 거 인마. 뭔 패드림이고 용달하는 게. 나중에 이사 갈 때 부를게. 아 네 형님 고맙습니다. 아니,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장로님인데. 장로 예? 네. 장로 드래곤이에요. 예. 아버님 사형 뒤에 나오시는데 예. 좀 나가네 예. 사형 뒤에 잡으시지. 와우 좀 장로 드래곤이라고라. 좀 뛰고. 오케이. 네. 장로 드래곤.
든든하니 마지막에 국밥으로 마무리하니까 공준이 해주고면은 이게 좀 아 밀정도 형님 야무지게 한번 해봅시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밀정의 완전 축소판. 아 좋아 좋아. 이게 진짜 주당들만 딱 모여가지고 이제 보성이 형 멘탈 오늘 멘탈 괜찮았어요? 오늘 괜찮았어 보성이. 아 괜찮았어요? 좋아지고 있네. 어 진짜로 밀정에 딱 해가지고. 아 네가 근데 이번에 시즌 시즌 네가 뽑아줬지. 멤버가 예? 화려하다고 좋더만. 아 그 철광이 다 뽑은 거지 뭐. 그래요? 네. 자다들아 봤어? 봤지. 그, 뭐 다 좋던데 멤버가 짱짱하던데. 그래도 좋다. 마이너 그래도 이게 그 봉철염을 불렀다 철봉염을 불렀다 이게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다 나아졌잖아. 이게 어찌 보면은 그 큰 물에서 놀던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준 역할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그때 재밌었어. 그때 나 그걸로 조회수 지금 80만 넘었습니다. 와 진짜? 오, 진짜. 와. 그걸로 지금 조회수 80만 넘었어. 오. 어. 할만하지. 어. 아프리카의 생태계 한 또 불어준 거지. 지금 87만이야? 어, 아저씨 야무져. 야무지게 잘 빨았어 진짜. 생각보다 이게 잘 나오더라고. 썸네일 어그로가 진짜 중요해. 맞아 맞아. 하루 전인데 88만이면. 아 나도 요즘 평균 하나 올릴 때마다 10만 이상 넘어가니까. 야 아, 혈이 뚫렸어 혈이. 진짜로. 어. 우리 지구 형도 좀 혈이 뚫려야 되는데. 나도 또 만 뷰는 넘어. 오, 아이 그래도 10만 뷰 넘고. 아 근데 요즘. 저기 조수 아니 그 저 소령이 유튜브가 엄청 많이 보더만. 약간 보성이 유튜브랑 비교되고 막 그러더만. 그러니까 소령이 유튜브 엄청 잘해도만 진짜로. 어. 소령이 형 따야 될까 아이가 최군이. 나? 그래. 아이 난 아니지. 난 이미 그 월뷰는 이미 넘었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친구를 월뷰로 딱 월뷰 얘기하고 싶나? 당연히 뷰도 내가 높지 당 친구. 아 진짜? 그러지. 아닌데. 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아이 그래 1뷰는 내가 넘지 그래도. 아닌데. 뭐? 아 그렇게 그렇게 잘 나가? 아니던데. 내가 아니, 그래도 하루에 한 20만 아니요? 아니 아니. 견제하겠어 이소룡이. 견제 아, 안 될 텐데. 견제도 못해? 견제 안 될 텐데. 씨발 나나 너. 너 어디? 아 장난이네. 아 소령이 잘 되니까 좋네 진짜로. 아니 수장 수장은 옛날 마이너즈 때부터 봤던 애 아니야? 소령이요? 응. 그지. 소령이는 이제 맨날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지는 있었는데 이제 끌어주는 사람이 이제 유다형이었는데 철구 형을 만나서 더 잘 된 그런 케이스지. 맞아 맞아. 근데 내가 코트 방송 보다가 소령이 5년 전에 방송 봤는데 맞지? 똑같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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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년 전에도. 5년 전 한결같아 애가.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 맞아 맞아. 아 그럼 그거 좀 궁금해요. 형님들이 뽑은 2020년 제일 최고의 보라 루키? 보라 루키 누구예요? 나는 근데 다 죽어버렸네. 아 진짜로? 보라 루키 누구예요? 조세는 아니지. 조세는 작년부터 했잖아. 이번 정도에? 이번 정도에 너무 많은데 진짜로. 조세는 작년부터 했잖아. 알잖아. 조세는. 형은 누군데요? 아 웃겨도 작년부터 하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번 정도 했어. 맞아? 어. 웃겨 올해부터 했어? 난 그래도 소룡이 같아. 소룡이를 많이 찾더라고 사람들이. 소룡이. 형은요? 와 올해는 나는 바퀴. 바퀴? 바퀴. 어. 그래도 1다리에서 10다리에서 지금 뭐 아직 통산 50만 개 들어왔더만. 나 옥규. 옥규요? 응. 옥규 딱 1, 2년도 때부터 했는데 잘 됐어. 진짜로. 요즘 살짝 좀 쉬고 있던데 다시 제도하여 가려고 김 오고 있는 것 같아. 형 안 보는 게 없네요. 다 보지. 나 웬만한 사람 다 봐. 어디서 봐요? 막 짜벽꽃 이런 사람도 알아 나는. 너네 모르잖아. 어, 나 이번에 알았어. 장약꽃 말고 짜벽꽃. 네, 어. 형은 싹 다 아니 그냥. 나는 다 알지. 인방 박사가 되려고. 짜벽꽃도 알아? 다 알지. 난 막 낙지 이런 사람도 알아.
5다리 막 8다리 낙지는 된다. 누구요? 낙지 예전에 마이너즈 이렇게 구천, 하는 구천, 사람 있어. 와 오지네. 와 싹 다 안 해 그냥. 근데 이게 인방을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거야. 맞아 맞아. 모르는 거보다. 아. 모르는 거보다 아는 아는 사람이 더 좋은 거야 진짜로. 아. 그래도 아... 그런 방송 보다 보면은 뭔가 아 이런 감성도 있고 저런 감성도 있구나 하면서. 그치 그치 그치. 아 저 그 돌기라는 사람이 봉주랑. 예 형님. 너 예전에 포익스 할 거 사인회 할 때 물 뿌렸던 사람이냐? 누구? 고소했잖아. 누구? 돌리. 너 물 뿌렸던 일비. 어 그 고소했지 고소했지. 고소했지. 그 포엑스 안에서 했어. 그치? 고소했어? 포엑스 안에서. 고소했냐고. 어 그러니까 포엑스 어. 안에서 했다. 어 그래 아. 고소. 어. 누님 뭐예요 걔가? 근데 그거는 기분 나쁘지 봉준 입장에서. 뭐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딱 물 뿌리면 그걸 받아줄 줄 알았나 봐. 네가 너무 그때 민심이 좀 많이 안 좋았어. 근데 채팅창에서 누구 거품 빠졌으니까 빼라 이러는데 우리가 말한 게 뭐냐면 신인상 기준이잖아. 메이저 기준이면 애초에 우리 이런 거 많이 안 했겠지. 신인상이잖아 형들. 1다리에서 100다리요. 형들 형들이 봤을 때는 200다리 300다리 돼도 거품 빠진 거 같아도 형 내가 받고 싶다 이번 신인상은. 중고신인. 그렇다니까. 형 이번에 아프리카로 왔었나요? 내가 작년 6월달에 왔지. 아 작년 6월달?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우리는 이제 상 봤지 코트도. 원래 코트 누가 봐도 도코캠 방부 대상 아니고 노래 부분은 봤지. 야 노래 부분이 어딨어? 야 노래를 언제 했다고? 그래 나 음악 카테고리에서 안 하긴 하네. 얘는 노래 부분에서 받으면 안 돼. 왜요? 노래 안 했잖아. 아 그래? 어 맞아 맞아. 아 노래 부분에서 안 했나? 얘는 아 올해 소대장님이 그거 할 것 같다. 아 그러네. 아 너무너무 사벽이다. 생각해보니까 쌈넘사지 진짜. 아마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높고 그 영향력이 좀 큰 사람들한테 위주로 파비를 주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기정 사실이야. 근데 소대장님 지금 너무나도 주고 싶은데 야, 너무 안 됐으니까 다른 그러니까 아니 한지가 아니야 그것도 있건데 솔직히 아. 주고 싶으면 주지. 근데 이제 다른 BJ들 눈치 때문에 못 줄 것 같아. 소대장님 줘버리면 성나가는 BJ들도 분명 있긴 있을 거야. 그지 그지 솔직히 그건 형 아니에요? 아니 나는 아니지. 나는 아직 파비들 제목이 아니지. 아이 형 팝이 받아야죠. 근데 내가 봤을 때 팝이 제 11월달 연보성 무조건 받는다 진짜로. 어. 연보성 무조건 받아 진짜. 보성이는 받아야 돼. 보성이는 받아야지. 어묵 총판이자 어묵 총판 그거 싹 다 팔았더만. 그것도 있고 누가 봐도 아프리카를 존나 열심히 하잖아. 맞아 진짜로. 팝이가 뭐 별거 있나? 누가 봐도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하면 주는 거지. 형은 팝이 몇 호예요? 1호. 와. 그러지. 1호 누구랑 받았는데요? 대도. 와, 진짜로? 둘이서만? 대도랑 같이 또 동시에 사인 찍고 대도 나갔잖아. 오, 미쳤네. 나는 근데 야, 대도님도 강단 있다. 어, 나갈 때 심하게 나갔지 그냥 말은. 근데 생각해 보면 나 같아도 좀 상 나갈 것 같긴 해. 그건 맞잖아요, 맞죠? 그지. 좀 약간 성 나갈 것 같긴 해. 그러고 보면 최근형이 진짜 막 이렇게 굵게 이렇게 계속 아파트에 있네, 진짜로. 섭독계 섭독계에도 진짜 얘가 진돗개야. 끝까지 지키잖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망해도 얘는 끝까지 있을 거야. 같이 가야지.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서수길 대표님 진짜 전화번호 있어요? 응. 와. 근데 안 해. 아 진짜로? 나는 그 형이 아 그 형이라다. 그분이 불편해. 그 형이라고 지금 무심결에 살짝 지금 아니랄게. 형님 막 이래? 와. 아이고 나 불편해. 와 난 서수길 대표님 전화번호 없어. 아 이게 진짜야. 철구 형도 없어. 그 형 발언이 오늘 뭐냐면 달라면 따져. 근데 뭐냐면 이슬람이 있죠. 근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서수길 대표랑 문자를 주고받아. 전화를 해.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뭐 씨발 갑질이네 뭐네. 유착관계니 뭐니. 나는
애저녁에 연락이 온 적은 있어도 답장도 안 해요. 비서를 통해서 해요. 비서를 통해서. 근데도 같은 교회도 다니고 그랬다며. 미친 새끼야. 미쳤던 게 아니야? 범죄와의 전쟁 씨발 제이키언이야 개새끼야. 아니야? 같은 교회 안 다녔어? 누가 보면 씨발 그건 뭐야? 같은 교회 다닌다고. 원래 종교가 없었던 거야. 무교였는데 아프리카 서수길 대표님이 기독교를 믿는다.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 아버지가 장로라니까 개새끼야 장로들이 방송에서 느닷없이 CCM을 틀어. 어 주여. 어 주여 주여. 아...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 아 그래? 어. 아 그렇게 된 거야? 어. 어. 어 너무 좋다. 나는 또 몰랐네. 근데 원래 교회 가는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가는 게 약간 그런 거 인맥 넓히는 것도 있고 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어. 다 정치지. 그치. 와. 귀엽게. 야, 근데 이 시간에 너 어떻게 넘어가냐, 정나로. 나? 알프 있잖아. 아니, 아는데. 응. 왜 못 넘어가? 그냥 너 뭐니까. 아. 아이 그 첫 차 그 뜨기 전에 가면 되지. 그리고 지금 추석 아니야? 맞죠? 어, 추석이라서 이제 생생까지. 어, 그건 상관없어. 오늘은 여러분들 창문 열고 한강에다 소리 지를까요, 말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창문 반만 내릴까 아니면은 창문 아예 닫고 그냥 자중해야겠다 할까요? 질러도 돼요? 해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해봐. 진짜로. 날표야 담배 하나 질러봐. 아 창문 내려봐. 이야 이 세상아 소리 지르지. 이 세상아 맞아? 아 귀엽기네. 진짜 칭찬만큼 좋은 게 없어. 맞아. 어. 풍선 많이 받으면 아 내가 오늘 이만큼 벌었구나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데 뭔가 이 칭찬을 많이 받으면은 막 미쳐버리겠어. 진짜 기분 좋지. 그래서 좋지. 우리가 보라는 거잖아. 맞아 맞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보라는 거잖아. 맞아. 그날 별풍 받은 게 몇만 개여도 끝나고 팬포 막 인방계 가서 찬양글 받으면 아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지? 뭐. 내가 잘한 방송 다시 보기 뭐 채팅 올라가잖아. 그거 보면서 채딸 아 맞아 채딸 맞아. 봤을 때 어. 진짜 오신다. 내가 맞아. 봐도 재밌는 드립했을 때 채딸 솔직히 말해서 보라에서 뭐 별풍선을 많이 봤나 그런 거 없지. 그지 그냥 딱 이제 시청자들 어. 어, 많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끝나고 어디 뭐 비싼 데 가냐 어디 가냐 없잖아. 끝나면 뭐 그냥 집에 있잖아 뭐 이 새끼야. 근데 진짜 채딸이 진짜 미치지. 그리고 난 딱 그거야. 채딸하고 신나림 방송 보는 거. 그래. 이게 니네는 너무 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내가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 야나 둘이는 여자친구 악기들이 쌓여 있어서 이런 얘기 못 도참하잖아. 인정? 뭔 악기야 우리가. 신나림 방송 봐 안 봐. 어, 예. 진짜. 어. 건강해라. 응? 나는 봐도 본다 말하는 야들은 못 하잖아. 너가 보잖아. 아니, 본다 보면 말하겠는데 뭐 그렇게 뭐 안 봐. 없어요 형님. 안 봐. 응 진짜로. 아 나 어제 나 이제 탱글 다이버 갔다 강만식이랑 별풍 레이스 붙어가지고 400개 빨리 이거 만식이가 한 1500개 쏘더라. 나 졌다. 강만식. 저 어제. 회의하기로 해놓고서 왜 안 왔습니까? 그거 본다고 안 왔죠? 아 진짜? 컨텐츠 얘기할 때 안 왔어? 말을 바로 해야지 시청자들 앞에서. 뭔데요? 네가 형이랑 연락했지. 웅준아 뭐해? 형님 맥킴이랑 뭐 맥주 먹고 있습니다. 맥킴이 갈게. 아 오십시오. 너 롤 한 판 하니까 갈게. 주소 안 보내줬잖아. 아 아이가 아니고 아, 아이가 아니고 주소는 안 보내주는데 어떻게 가 내가. 형님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이거 대한민국 정부 같은 거예요. 이게 집권 여당이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코트 씨 이러시면 안 돼요. 내 힘을 실어줘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180석 씨 방송도 10년 넘게 했단 새끼가 왜 이러냐. 형님
네가 살려봐 이 새끼야. 형님, 아 그 살려보라는 게 아니라 정치 얘기할 거면 저희도 할 말 많은데 안 하는 겁니다. 코트 형 얼마나 할 말 많겠어요. 그럼. 근데 이렇게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정치 얘기하고 이러면 선동될 수 있을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죠. 네.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도 얼마나 할 말 많은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자, 그럼 이번에 그 그래. 그 월북한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 또 가네. 월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일단 모릅니다. 저는 일단 모르는 이고 일단 월북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 우리나라가 무조건 뭐 보안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바로 즉각 대응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 어디 나왔습니까? 해병대 나왔습니다. 오. 저 바로 즉각 대응합니다. 진짜로 명령이 떨어지면. 네. 귀신 잡는 해병대. 네. 진짜로. 월북이 아니래요. 저러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코트 씨 같은 질문 저한테 해주십시오. 좀 귀신 좀 잡으세요. 네. 아이씨, 아니 나 귀신 잡으라고. 아니 왜? 아이 왜 이래? 너랑 내 사이에 왜 이래? 말려라. 그건 맞지. 근데 형님 진짜 이제 저도 이제 좀 약간 형님한테 맨날 이런 거 안 물어보려는데. 진지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나야 얘야. 코트 형이 얘기 나와서 그 뭡니까 도대체? 나야 얘야. 형님요. 나야? 예. 귀신 보는 거? 예? 월북? 아니요 아니요. 귀신 보는 거? 예. 말해줬잖아 그때. 뭔데요? 아 씨발 채팅창 한쪽에 띄워봐. 이거라니까. 아이 창 어딨어? 띄워줘봐. 마우스를 조여서 채팅창. 네 얼굴을 가려보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있다고 쳐. 아, 있다고 쳐? 정준이 얼굴이 채팅창. 네 얼굴에 채팅창 있어. 내가 혼수를 하잖아. 여러분 앉아가시죠. 자! 나 맨날 하잖아. 하다가 채팅창이 짠짜자 그러니까 형님들 앉아가시죠. 이거 있는데 씨야. 그 캡처해가지고 귀신 본다고 씨발. 아 억울할 만하지. 근데 네가 이렇게 발작하니까 계속 할 거야 나는. 계속 해라 이제 난 모르겠다. 그래 그래 그런 거였어? 억까지 억울하지. 그거나 그게 컸어. 이혁재 선배 그거. 아... 내가 라디오스타 나갔을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이혁재 선배 성대모사로 나갔어. 아... 내 아빠 어디 가나 진짜 사나이가 유행했단 말이야. 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개그맨 이혁재입니다. 여러분 아빠 사나이 A 있고요 진짜 사나이 군대 갈 자신 있습니다. 얘는데 이게 자막 처리해가지고 이제 군대 갈 자신 있습니다. 군대 말 좀 받겠습니다 이랬는데 근데 이럴 거면 왜 얘기하라 그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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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해서 그렇지. 그래 우리가... 너도 군대 갔다 와서 알 거 아니에요. 그지 진짜 최근 같은 경우는 살이 나오지 몸에서 나중에. 그래 많이 힘들었지. 이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왜냐면 자기는 갔다 오는데 다른 사람이 안 갔다 온다? 거기에 대해서 반감 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진짜. 아우 나도 어제 군대 그 얘기했다가 그 BTS 있잖아 군대 면제 해줘도 된다 아니다 뭐 이런 토론했었거든. 어우 나 이런 걸로는 근데 나는 말 안 해. 군대 관련해서 나 말 안 해. 형 뭐라 했는데? 나는 면제 시켜도 된다 이랬었는데 그건 아니지. 그지 그지. 그래서 아 그래 넌 아니야? 나 아니지. 둘이 그럼 얘기해봐 뭐. 왜냐면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건 너무 좋아. 연기시켜주는 거. 연기시켜주는 거. 왜냐면 국위선양을 하는 게 맞으니까. 그지 그지. 연기시켜주는 건 너무 좋은데 면제는 아니지. 면제는 아니야. 연기는 너, 상관없어. 연기는 뭐 50년 40년 돼도 상관없어. 나는 왜 면제? 내 논리는 그거였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까지도 유엔 아야 어떤 그 보이 그룹이 유엔 연설 현장에 나가가지고 없지. 그런 세계 평화적인 멘트를 하고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 이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BTS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 2002년 월드컵 때도 원래 축구 선수들 그런 거 맞죠. 2002년 월드컵 때도 너무 민심이 좋고 대한민국에 활기를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군대 면제 시켜줬잖아. 그래가지고 BTS도 난 BTS 몇 명인지도 몰라. 근데도 BTS를 알잖아. 7명. 그지. 그래서 Do You Know 멤버라 있잖아. 그런 멤버가 원래 원년 멤버가 박찬호 선수였잖아. 그치, 그치, 그치. 로열 멤버야. 그래서 이 정도 진짜 국위선양한 사람들은 면제시켜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각자의 차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금메달은 면제시켜줬는데 왜 BTS는 그 뭐야 1등 했는데 왜 안 시켜주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한테 말할 게 아니라 그거를 정해주는 이제 정부한테 말해야지. 그지 그지. 그치. 왜냐면 그거는 정부의 정부가 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근데 나는 몰랐는데 콩쿨 대회에서 입상해서 면제라며. 맞아? 그래서 말이 많이 나온 게 그러니까 피아노 콩쿨 국제대회 바이올린 콩쿨 나가도 면제래. 근데 사실 음악적인 대회 콩쿨인 건데 사실 방탄소년단이 올라간 이번에 그 빌보드 1위는 그치. 세계적인 콩쿨 중에 콩쿨 기준이 애매하다. 나중에 보면 그걸 이제 정하면 되지. 국제대회. 나는 답이 섰어. 뭐였냐면은 그런 채팅이 있더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더 군대를 가야 된다. 이 사람들이 군대까지 딱 갔다 오고 나버리면은 아 대한민국에 무조건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난 그 생각하니까 그 말도 맞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가야 된다. 국민의 의무까지. 근데 이제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면제를 시켜줬어.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그지 그지. 왜 나는 이렇게 되잖아. 왜 나는 안 해줘? 그렇기 때문에 혼돈스럽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 법에 딱 정해져 있는 사람 기준을 정하면 안 돼? 해야지. 빌보드 1위로? 그러니까 기준을 만약에 정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따질 게 뭐가 있냐고. 맞잖아. 그지. 봉준호 감독도 군대 면제 해줘야지. 어? 그렇게 따지면 50인데. 맞아. 맞아 진짜로. 왜냐면 그 기준이 뭐가 있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 페이커도 해줘야지. 그래 그 기준이 그치, 뭐가 있냐고. 임요한도 그래 맞아. 그지. 기준이 없으니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치면 싸이 형이면 두 번 갔다 왔는데. 그지. 기준이 없으니까. 맞아 맞아.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게 치면 영호는? 제동님은? 뭐 이렇게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봉준이는 또. 저는 갔다 왔어요. 아니 그 알아. 전 잘 열심히 갔다 왔어요. 알았어. 전 진짜 너무 열심히 갔다 왔어요. 사실 이럴 땐 조용히 있는 게 좋아. 전 진짜 너무 열심히 갔다 와서 그래 그거는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이제 혼돈스러운 거지. 연기 그거는 확정됐다면서요. 연기는 확정됐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연기는 뭐 상관없는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 옛날에 유승준은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이렇게 나와 진짜로. 옛날에 유승준은 왜 안 해? 이제 중국 군인으로 지금 영화 촬영 활동하고 있던데. 영화 배우 활동. 진짜로? 중국 중공군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이제 좀 약간 그게 완전 다르지. 진짜로. 내가 봤을 땐 이제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리얼 팩트는 뭔 줄 알아요?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BTS가 이제 군대 면제돼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흘려. 솔직히 말해서 군대 갔다 온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안 온 사람 아직 안 간 사람들은 이제 왜 쟤는 군대 안 갔는데 왜 나는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아니 뭐 외화벌이 좀 하면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치, 하겠지. 그치. 그렇게 느낌 들지. 맞아. 진짜로. 근데 BJ 하기에는 진짜 좀 어린 나이에 군대 딱 확 갔다 버리고 나서 BJ 활동하면은 좀 진짜 만편하긴 하지. 군대가 이게 되게 부담이 되나 봐. 진짜로. 군대는 좀 빡세긴 하지. 왜냐면 1년 반이기 때문에. 그지 그지. 그때 그 시간 되면 잊혀지니까. 1년 반이라서. 지금 1년 반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상호가 얼마나 남았지? 내년 8월. 오 야. 10개월 남았네. 그거밖에 안 남았어? 이야 시간 빨리 간다. 진짜로 시간 빨리 간다. 네. 참 롤판이 진짜 치열한 것 같지 않아? 맞지? 옛날에 로이조 그리고 맞죠. 이제 뭐 이상호 롤판 보면은 야 대체자들이 너무 많아. 맞아 맞아. 내년에 진짜. 저기 탱탱이랑 라드시도 이제 간다고 막 그러더라고. 나는 근데 몰랐는데 저라 대신 실력은 프로게이머 실력이라며.
아예 안 받아줄 거면 나 안 할래 저. 야 이게 프레임이 무섭네. 프레임이 무서워. 나 방금 네 얼굴에서 조세 얼굴이 보였어. 아니 원래 군이랑 나랑 진짜 최고의 환상의 듀오야. 어디 가든지 우린 1인분 이상 하면서. 이게 오면 그렇다니까. 뭐 이상하게 오늘 얘... 내가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네, 철구랑 시맥님? 아 시맥님 프로게이머 감독님 합방을 했잖아. 영입을 했다면 절하대설 영입했을 거래. 근데 절하대설 이미 그 정도야? 이미 동문의 맛을 많이 들였고 나이가 많아서 군대도 있고 그래서 영입 안 하는데 근데 그래서 표식이 표식이는 어리고 아직 별풍 맛도 못 봐.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실력을 떠나서 뭔 개소리냐고? 내 소리야. 얘 소리야. 내 소리야 내 소리.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이더라도 그걸 본대 나이. 그치, 그다음에 당연하지. 별풍 맛을 받는가. 어 그 한대라도 하고. 어 그렇구나. 강만식도 사실상 프로 게이머 실력 아니야? 만식이. 아니야? 나 롤 물론. 봉준이도 프로 게이머였어. 에이씨. 옛날에 그 구축 안 됐을 때 옛날 조선 시대 같을 때지. 예, 프로게이머 내 단체 생활하기도 힘들고. 야, SKT1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진짜 대박이던데? 왜요? 거기서 이제 합숙하면서 하는데 진짜 막 다 엄청난 협찬을 받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그치. 게임을 하더라. 야, 그래서 그거 보고는 야, 대단하다. 그 생각했었지. 근데 만식이 말씀하셨는데 만식이는 옛날이었으면 프로게이머 실력 맞아요. 그치. 예, 네, 진짜로. 만식이는 맞죠, 여러분들. 그 길이 되게 고독한 것 같아요. 근데 나라도 내가 프로게이머 실력이 되는데 아프리카 BGA로 자리를 잡았어. 매달 3-4천만원씩 돈도 벌어. 유튜브 구독자도 30만 이상이야. 나라도 고민될 것 같아. 왜? 프로게이머 제의가 들어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 제의가 아니고 롤드컵 진출 제의야. 당연히 롤드컵 진출하겠지. 근데 프로게이머 진출이면 그 안에서도 가망 없잖아. 고민되지. 근데 갈등하지. 지금 내가 BGA랑 유튜버랑 탄탄대로야. 그럼 나 이거 고민될 것 같아. 나도 아프리카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회사에서 와가지고 팀게임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스타면 몰라. 누가 봐도 내가 유튜브를 아프리카 잘하고 있는데 제이가 들어왔는데 나 씨발 내가 존나 잘하니까 이거 잘 되면 롤드컵처럼 스드컵 나가고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뭐 전 세계가 열광해. 아 무조건 가지. 역캠도 그럴 것 같아. 뭐 원래 이제 그 미스 유니버시티처럼 아 그러니까 뭐 그 아이돌 생활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뭔가 자천돼가지고 BJ하고 이제 너무 잘 돼. 100만 클럽까지 막 갈 그런 건데 어떤 기획사에서 딱 와. 진짜 유명 기획사. 진짜 유명 기획사. JYP, 현대 기획사에서 SM, 와가지고 빅히트. 당신 못 이룬 가수 했고 이루게 해주겠다. 1년, 2년 동안 우리랑 함께 하자. 지금 프로젝트 그룹이 있다. 들어와라. 와 그러면은 진짜 갈등 생기지. 그건 갈등 생길 것 같아.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나는 안 갈 것 같아. 왜냐면 연예인 그 너무 이제 힘든 걸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맞아, 거기서 맞아, 나이 맞아. 먹고 와가지고 다시 앉았는데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 맞아. 난 안 갈 것 같아. 나는 갈 것 같아. 뭔가 형님은? BJ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건 맞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유튜브를 신고할 거야. 뭘 신고해야 돼? 합방했었던 거 좀 지워달라. 갑자기 날 왜? 뭔지 알지? 나랑 했던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내가 너 합방에 나왔는데 너 진짜 자꾸 왜 그러는 건데. 그래서 너 유튜브 채널을 신고할 거야. 너 걔 싫어하지 마. 나 누구 저격한 거 아닌데? 걔 아니야. 나 누구 얘기한 거 아니야? 왜 이래 나한테? 알았어. 아 신고할 거야? 세탁이 하려니까? 그지. 방송에서 정치해야지. 근데 그러게 가지고 내가 만약에 잘 됐어. 그럼 너한테 와가지고 진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겠지. 그럼 이 새끼는 마음 풀려가지고 그럼 나랑 한방 한번 해줘.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해줘. 해줘. 배우나. 어찌 될지 모르지. 황인호. 아프리카 최고의 아웃풋 누가 있을까? 황인호. 인호기 형이다. 옛날에 원래 소닉이었어. 맞아. 원래 소닉이가 그거 없었으면 진짜 최고의 아웃풋이었고. 그지 소닉 하면 진짜 거의 그 당시에는 넘사였지. 메뉴에다가 광고 넣었지. 아이유 모델로 썼지. 그리고 클레이모레츠 썼었지. 진짜 거의 엘론 머스크였어 아프리카에. 도인빌에. 아 맞다 도인빌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아프리카 최고의 아웃풋. 솔직히 말해서 표식님이랑 인욱이 형이랑 얘기했으면 인욱이 형이랑 말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도인빌님이네. 그냥 바로 뭐 중국에서 대박났어?
끝났어? 넘사 넘사. 이번에 롤드컵 진출했어? 아 이번에는 못 진출했어. 그러면 1년에 100억 벌어?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 중국 대회가 이게 어마어마하대. 에나 저기 뭐야 그 저기 그 뭐 중국 돈은 뭐지?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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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엔. 아 위엔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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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벌이가 좋지. 페이커는 중국 사람 아니잖아. 아 BJ 아니 BJ BJ였어. 고전파라고. 아 BJ 진짜? 어, 페이커가? 그 하질 개선하고 올게요 했는데 바로 프로게이머 됐어. 근데 그거는 BJ야 당연히. 아니 그래도 BJ 한 거지. 어. 진짜로? 아프리카에서 방송했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밝혀지기도 해. 나중에 잘 때는 이제 뭐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있는데 옛날에 방송했던 자료들 그런 것들 남기도 하고 그러잖아. 맞아. 러너님 대회 나오고 그랬어. 어. 아 진짜? 어. 엄청 유명했어. 근데 러너님은 이번에 접었더만. 보니까 뭐. 아니요 방송 계속 꾸준히 해. 아 방송 말고 뭐 프로게임 뭐 하나 접었던데. 아 러너웨이. 뭐. 아 러너웨이. 러너웨이. 야 그 코트스타 K라고 예전에 그 시청자 트위치 다시 갔어? 아니야 동시송출해 동시송출. 동시송출. 예전에 코트스타 K 그거 나 했었어. 시청자들 어. 노래 자랑. 어 그치. 거기 멜로망스 김민석이. 그래. 와 진짜로. 어. 서울예대 그 자기 친구들이랑 세 명이서 귀요미 그때 일다기 귀요미 귀요미 어. 그걸 R&B 버전으로 불러갖고 그때 1등해서. 나도 봤어 영상 봤어.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 그걸로 이간질하더라. 뭐라고 한 줄 알아? 인생 최대 실수. 흑역사. 어, 흑역사. 어. 에 그게 어딨어. 아 진짜 와 개쩌네. 나는 인욱이 형이 참 신기해. 인욱이 형 막 자주 만나고 그러잖아. 인욱이 형 보면 삶이 완전 바뀌었어 진짜. 나 영탁 형. 누구 누구? 미스터 트롯. 영탁 형 유명해지기 내 방송 나왔었잖아. 아 진짜? 응. 그때 어, 영탁 형이 나. 지금 연락 많이 해? 아니 엊그저께 희철이 형 소주 먹다 만난 거야. 와. 우리 친구니까. 어. 근데 나는 그래. 솔직히 한번 합방한 거잖아. 그러면 아 형님 근데 이 형은 나를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왜? 지금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달라붙는데 아~ 근데 자기는 그것만 생각한대. 유명해지기 전에 나한테 도움 줬던 사람들. 그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래. 그러면서 나한테 구나 형의 핸드폰 이거야 이러면서 한 번 써. 와 한 번 부르래. 와 진짜로. 어 근데 어, 아니 그게 아니고 형 저도 그냥 구나 그게 아니고 네가 형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네 방송에 형이 나가는 건 나 알아. 네 전방송 나왔던 건 씨아였던 거 알고 형도 그거 다 알고 나갔는데 나 써줘서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와 가슴이 알지? 그지 그지 찡해지고 그런 말이 있어. 또 내가 최악일 때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이면 내가 잘 되고 나서 함께할 자격이 나는 있다. 그냥 게스트 방송 중에 하나였는데 이 형한테는 그게 엄청 컸대. 야. 어 나한테 큰 기회였어. 그래서 어 형 난 잘 돼서 좋아요 그랬는데 형이 어 자기는 그런 거 없다. 나는 윤두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왜요? JYP 공채 1기 때 오디션 어. 같이 봤었고 같이 이렇게 동대문에 이렇게 의상 맞추러 가고 진짜 같이 김밥 나라에서 김밥 먹던 게. 아 진짜로? 어. 근데 연락처 왜 없어? 그때 번호 안 땄지. 아니 김밥 먹었는데 번호가 왜 없어? 와 아니, 같이 무대 서고 노래하고 그랬으면서 연락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 근데 걔네는 되고 나는 안 되니까 뭔가 거기 자격지심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식샤를 합시다 뭐 이런 데 보는데 나오더라고. TV 껐어. 유재석 씨도 그랬잖아 옛날에. 옛날에. 어, 아... 내 동료들은 TV에서 나와서 잘 되고 있는데. 어. 형 근데 JYP 연습생 때 왜 안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안 됐겠어. 살쪄서 안 됐겠어. 아니 아니야 그것도 있는데 저기에서 내 바로 앞이 2AM의 창민 씨였어. 와. 이 노래라는 노래 알지? 알지. 2AM의. 오 누구 어. 알지?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그걸 거야? 원래. 다음 맞춘 거예요? 응.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가이드 버전이 박진영 씨 버전이었어. 어. 그래가지고 박진영 창법을 완전 따라해줘. 왜냐면 박진영이 다 묻어 있어. 어. 해봐요. 박진영 뭐? 뭐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오, 야, 박진영 느낌난다. 어. 그래서 그거 엄청 따가지고 가가지고 보여줘야겠다. 어. 그 연습생실에서 이제 2PM, 2AM 박재범 씨랑 다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노래하는데 어. 노래를 존나 못하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아 내가 가면 진짜 나 2AM 잘 멤버, 되겠다. 멤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 그때 뭐 2AM, 2PM 정해놓지도 않던 시기였어. 맞아,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귀로 막 들으면서 줄 수 있는 게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내 앞에 창민 씨였어. 어. 딱 그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원더걸스를 미국에서 진출시키려고 키우려고 박진영 씨가 미국 본사에 가 있었어. 어. JYP 아메리카에. 어.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야 돼. 어.
근데 가지도 못했어. 왜냐면 나는 이제 창민 씨가 하는데 멘붕이 되는 거야. 왜?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해. 아, 어. 끝나.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완전 정통 그거야. 왜냐면 실용음악도 전공을 했었고 나는 이제 완전 그냥 맞아, 맞아, 맞아. 그 저기 혼자서 했었던 독학이었고 실력 차이. 어. 그래가지고 머리가 헤어지는데 실수를 18번인가 했어. 네가? 어, 그래 가지고 실수할 게 뭐 있고 이건데. 가사도 잊어먹고 그냥 멘탈이 나가 가지고 멘탈이 나가 가지고 근데 거기서 또 찍으려고 하니까 뒤에 카메라 그 잡던 분도 그만 아, 씨발 이러는 거야. 아, 내가 자꾸 실수하니까. 내 영상까지만 딱 보내면 되는데 안 헤어지는 거야. 그래 가지고 2층에서 그 매니저 그 있는 그 매니저 대빵 누나가 있어. 큰 누님이 딱 내려오셔 가지고 야, 윤태훈 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진짜? 엄청 쿠사리를 먹었어. 근데 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 막 미치겠더라고. 맞지, 중국 들지. 어, 중국 들고 막 내 인생에서 이런 갈 적이 없던 거야. 그래가지고 옥상에 그때 이제 쉬는 곳이 다 있었어. 어. 옥상 가갖고 너 진짜 30분 안에 안 해오면 넌 끝이야. 와, 그래도 제가 옥상으로 이제 올라갔어. 뭐 올라갔는데 근데 너무 못났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야. 아, 너무 어. 주눅 들고 이러니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 아, 진짜? 와, 진짜? 최악이다. 와. 그랬어. 어. 어린애 숨고 싶어 갖고 너무 불안감이 느껴서 어, 난 왜 이렇게 못났지? 후회되지. 나 이렇게 병신이지. 후회되지. 이러면서. 후회 엄청 됐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메일로 오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이후로 네이트판에다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 그 당시 UCC 시절에. UCC 알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일반인 윤태훈의 포맨의 모태 막 이런 거 올리고 있었어. 근데 조회수 잘 나오고 했거든. 어. 20만 달에 30만 달에 되니까. 근데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었어.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거 딱 영상 올려 가지고 딱 이제 주목받으니까 메일이 오더라고. 뭐라고? 태훈아, 누나, 어 저기 그 매니저 누나야. 어. 태훈아 이게 힘들었으면 말이라도 하지. 너 영상 잘 보고 있다. 어. 언제든지 뭐야 다시 들어오라고. 다시 와서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노래 끝까지 해봐라. 매니저 누나 형들이 나를 엄청 챙겨줬어. 어. 가지. 아예 못 갔지. 왜냐면 너무 두려움이 있어서. 어, 너무 두렵고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 그러면서 바로 그냥 군대로 바로 런했어. 그게 내 스토리야. 아 근데 너무 아쉽다.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냥? 그때 내가 21살이었지. 아, 어. 그, 나이가 막 이렇게 적지도 않았네. 어. 연습생 치고는. 그지. 아. 내가 무대를 두 개를 썼어. 원래 윤두준이랑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랩하는 친구랑 같이 맞춰갖고 다른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두준이랑 같이 하는 그 사람이 버즈 2기를 준비 중이라 아. 다른 기획사에다가 양다리를 놓고 있던 거야.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런해버린 거야. 아. 두준이는 혼자서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같이 부를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태훈아, 아, 그래서 한 거야? 어, 태훈아, 너 한번 이거 맞춰줄 수 있냐? 나는 무대 두 개 서니까 그래도 심사위원들 더 잘 봐주겠지. 그치. 근데 플라이 투 스카이 그 미싱 유를 부르는데 한 파트에서 내가 가사를 절어버렸어. 그게 감점이 돼갖고 나는 내가 서지도 않을 무대에 내 무대인 줄 알았어. 야, 그러면 윤두준이는 너를 기억하겠네. 그지, 두준이는 나 기억하지. 기억하겠지, 무조건 연습생. 근데 이렇게 살찐 것도 알까? 알지. 알아? 알겠지. 별로 안 했다며. 에이 알겠지. 왜냐면은 유튜브 안 보는 연예인들이 어딨냐. 그거 맞지. 그거는 윤태훈이 아니고 유튜브 아프리카 안 보는 연예인들 없어. 그거 맞아. 그거 진짜로. 맞아. 봐봐. 와. 야 그러니까 영상 표정 뭐 해라. 아 근데 JYP 연습생은 진짜 넘산데. 그치 그때 구하라 윤두준 또 정말 장우영 그리고 그 피프티엔 그 저기 있잖아 그 여자 저기도 있었고 그때 또 제가 공채 1기였어. 아 진짜. 처음으로 하는 공채 오디션이었어. 아 너무. 백예린 어 백예린도 있었고. 아 백예린님. 와 진짜 백예린님도 있었어. 백예린이 요만할 때 완전 꼬맹이 때 초등학생인데 리슨을 너무 잘 부르는 거야. 그때 리슨이 유행이었어. 리슨 다 리슨했어. 어. 그래가지고 그 리슨 부르는데 걔는 됐지. 예린이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지금 나가지 않았나?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어쨌건 다 됐지. 지금 다 잘 됐잖아. 어쨌건. 근데 나는 인터넷 방송에서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그런 괴리감은 있더라고. 근데 나는 가수가 됐어도 뭔가 인성 문제가 터졌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이 길이 더 맞지 않아? 인성 문제나 여자 문제나. 맞아 맞아. 그래서 이 길이 오히려 내 길이다. 재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시애틀이나 갈 때도 있지. 너 못 포갔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좀 마음 아팠던 건 우리 엄마가 내가 집에 그 방에서 옆방에서 계속 연습하던 그 노래가 뮤직뱅크에서 2AM이라는 애들이 4명이서 나와서 부르고 있어. 2AM 아 이 노래. 어. 와. 우리 엄마가 울더라. 아, 그렇지. 그거 맞지. 우리 엄마는 울더라고. 줄 수 있는 와, 근데 그 노래는 너무 넘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지 그지 그지. 네, 네 명이서 딱 나와가지고. 네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아, 이 노래. 그래가지고 너무 막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군대로 바로 런했어. 와, 이 노래 대박이다, 진짜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수의 꿈을 조금 더 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좀 남친 당연히 여운 남친. 진우 형을 만난 거야. 어? 정진우. 어떻게? 어디서? M2M. 어. M2M 그 손준혁이라는 형이 있어. 그, 네. 그 리더 형이. 어, 알지 알지. 내가 인터넷에 영상 계속 올리니까 이 친구 한번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진우 형이? 어, 아니 진우 형 그룹의 리더. 아, 리더. 손준혁. 손준혁 형이 그래가지고 올해 압구정으로 딱 갔어. 근데 그 BMW 미니를 타고 다 오더라고. 어. 타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어떤 굉장히 허름한 그 뭐 좀 벽에 똥 낀 그런 건물이 있었어. 아 진짜 똥낀 건물 있었어. 어, 되게 허름한 건물에 딱 데려와. 그래서 딱 가갖고 이제 쭈뼛쭈뼛인데 그때 당시에 진우 형이 여기 소파에서 딱 이러고 있으면서 와.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와 되게 잘생겼다. 그렇지. 알고 보니까 투웨이 또 그 뭐야 그 멤버였던 거야. M2M에. 한 자리가 이제 공석이었던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좀 해보고 싶고 그냥 그런 게 했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춤을 연습시키는 거야. 느닷없이. 야, 난 노래를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무슨 뭐 저기 뭐 연습실이 있는데 춤 연습실에서 거울이 다 있어. 근데 거기 또 걸그룹 준비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 그치 그치 그치. 그런데 걔네들은 이제 춤 연습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거기서 리듬 탄다고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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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했어. 아! 런이야? 왜 이렇게 런을 해? 와. 어? 그때 내가 인천 살았었는데 그 고속버스 타고 그 압구정까지 가는데 새벽에 딱 돌아오는데 그 올림픽대로에서 얼마나 내가 이게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면서 엄청 고독하더라. 연습생 생활이 외롭고 고독해. 어. 네, 우리 셋이 근데 약간 나이도 비슷한데 얘도 어린 나이에 프로게이머 했고 너도 어린 나이에 가수고 나도 어린 나이에 개그맨이고 각자 분야야. 아프리카 인생에 묻어있어. 맞아. 어, 맞아 진짜.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BJ 할 거라고 생각했냐? 난 진짜 1도 생각 못 나는, 했어. 나는 어디서 다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 맞아. 진짜로. 와 멋지네. 그래서 다들 근데 그건 인정? 니네 너도 프로게이머 하다가 너도 가수 하다가 나도 개그맨 하다가 BJ 처음 시작했을 때 솔직히 쪽팔린다. 아 씨발. 약간 그 연예인 마인드. 아 씨발. 그래도 여기서는 내가 잘해보자. 난 그 있었거든. 내가 여기서는 1등 해보자. 그지. 아. 처음에 그랬었어. 근데 셋 다 이제 한가닥 못해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맞아. 맞아. 우리가 아프리카에 없었을 수도 있어. 한가닥 못해서 여기 온 거예요. 우리 뭔가 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치, 그치. 개그맨이었는데 프로게이머로 치면 나도 얘였어. 삼승 너 몇 패지? 삼승 7패. 삼승 7패. 그래 군이 너도 뭐 개그맨 그 김경진 씨 따까리 하면서. 따까리. 아니 맞잖아 무한도전 그 나간다고 김경진 씨 옆에서 강제, 막 뭐 까려서 막 그랬었잖아. 강제성 따까리. 그래. 아 그렇게 했었지. 따지고 보면 그러네 다들. 어때 씨발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데. 그래. 억자 합시다 그럼. 아 맞잖아. 네. 진짜. 다 깔끔하게 더 먹고 싶은데 뭔가. 새벽 5시야. 알지. 먼저 알지. 여러분들 미안해요. 딱 좋아. 뭔가 더 먹고 싶은데 그런 게 있어 뭔지 알지? 또 밀정 때 또 모이면 되고 그치. 언제 밀정 언젠데? 아, 밀정 보성이가 괜찮아질 때. 아 맞아 아닌가? 아 여러분 노래는 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왜냐면 코트 형이 여러분들 목이 안 좋아서 노래 이렇게 하는 건 좀 약간 그게 있기 때문에 막곡으로 이 노래 틀으면서 딱 방종하는 걸로 아 좋습니다. 그렇게 딱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우리 코트 형 그리고 또 최군 형 오늘 또 이게 비글즈 우산 틀어주면 안 돼요? 아 그만 이 노래 들어야 돼요. 우연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뭐 인방 뉴스라든지 예 그리고 인방 뉴스 한번 할게 됐다. 인방 뉴스 한번 합시다. 아 우리 그 고정 콘텐츠로 형님 방송이나 최군 형님이나 아 좋다. 인방 뉴스 그렇게 딱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노래 딱 틀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노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